과민성 장 증후군은 대장암 위험이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민성은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장이. 아, 민감하다. 암에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민감하니까 민감하다. 네네네. 틀렸나? 자신은 없네요. 네네네. 심영래 씨가 X. 근데 심영래 씨가 X예요. 근데 사실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어, X예요. 맞았어. 맞았어. 이유를 잘 들어보시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정의가 뭐냐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필요하다면 복부 CT까지 다 촬영을 해서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불편한 사람이 바로 과민성 장 증후군이거든요. 따라서 과민성 장 증후군이 걱정되신다. 그리고 남자 나이 45세, 여자 나이 50세가 넘었다 그러면 소화기내과 전문의 찾아가서 내시경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독한 방귀 냄새, 건강의 위험 신호다. 오. 여러분의 생각,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지독하잖아요, 지독한. 어, 아니야. 얼마나 독소가 많으면 지독하겠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어. 독소가 많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청국장 먹고 사이다하고 뭐 같이 먹어봐. 예? 청국장하고 사이다 먹고 방구 한번 껴봐. 콩하고 탄산가스를 먹으니까 냄새가 나. 이거는요, 네. 냄새가 지독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콩을 먹거나 우리가 그런 걸 먹으면 발효되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거지 장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 청국장 먹고 사이다 먹고 해보라니까. 아, 근데 나는...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냄새가 또 지독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해보시거든요. 아니, 아니야, 이거. 자,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는 없어. 네. 배현정 씨 설명이 맞죠. 응.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것이지. 그렇지. 이 방귀의 냄새나 양이 뭐 많고 지독하다고 해서 대장암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뭐 달걀이나 치즈라든지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드시면은 아주 방귀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네네네. 아, 청국장이 아니고요? 아, 청국장도 물론 콩도 발효가 되면서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내가 먹은 음식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네. 암과 연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장건강 오해와 지실 다음 보겠습니다. 변비 심하면 대장암 된다. 오, 여러분의 OX판 들어주세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대장암이 있으면 증상으로 변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변비는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고은유 씨는 대장암이 네네. 있으면 변비가 오는 것이지 변비 때문에 대장암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네네. 그게 변비하고 대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왜냐면 누님이 얘기하세요. 대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용종도 있고 암이 시작되면은 얘가 거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 부위는 운동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틀림없이 나는 그 변비가 이렇게 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가서 검사를 해야 돼. 맞아, 맞아. 정답은 X입니다. 오, X예요. 네. 아, 그래요? 변비가 심하다고 그게 대장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아까 고은주 씨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변비는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비를 오랫동안 앓고 있다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변비나 설사 혹은 변비 설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면 또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